열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영상 재밌게 찍었는데 액션캠이 꺼져 있어. 아침 일찍 국도로 왔어요. 고속도로 오면 좀 여유롭게 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국도로 타려고 해요. 국도 잘안 타려고 하고. 여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까 차들이 없네. 여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스프링 작업을 하고 나면 뚫렸다가 또 막히고 이런다고 하네요. 빌라인지 모르겠어요. 다세대 빌라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 걸렸네요. 2시간. 국도로 오니까 2시간 걸리네. 예,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했거든요. 예, 여기 제가 9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거의 딱, 왜냐면 아침에 딱 찍었을 때 1시간 반 찍히더라고. 아, 차 밀릴 거 생각하면 2시간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예, 그게 딱 맞았네. 예, 고속도로로 오면 1시간 거리인데, 국도는 2배로 걸려요. 키로수 더 짧아, 국도가. 근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도심을 가로질러서.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제 차 자체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빠르게 가질 않아요. 빠른 길로.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대, 그럴 때 현장을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출퇴근 시간은, 출퇴근하는 길은 맨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는데, 이게 현장 갈 때는 이제 새로운 길을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도로 갑니다. 예, 국도로 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갈 곳은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가지만, 웬만하면 국도로 가고, 밀릴 거 감안해가지고 시간을, 예, 이렇게 텀을 잡아 가요.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노드뷰 봤을 때는 여기 어디 근방이었는데, 어제 노드뷰 잠깐 봤는데 무슨 건물이었던데, 근데 오래된 건물이 아니던데. 예, 오래된 건물도 아니었고, 겉에서만, 큰 도로에서만 노드뷰가 있었거든요. 봤을 때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아니라서 배관이 구배가 안 좋아서 막혔을 것 같고. 가보면 알겠죠? 예. 배관이 오래된 배관 아니라서 막 깨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구배가 안 좋아서 기름으로 막혔을 것 같고. 자기 세대로 다 역류를 한대요. 예. 저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디로 가는 거야? 하필이면 또 오는 날 이렇게 공사를 해야. 포장한 날이네. 아이씨, 하필이면 일하는 날, 씨, 저기요. 포장을 해야. 여기 노드뷰가 못 들어갔더라고. 이제 도로, 에? 뭐야? 파라다이스. 여기 있네. 일해야 되는데. 자, 하필이면 또 도로 포장이야. 먼저 현장 도착하면 매뉴부터 찾는 거야. 하수구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여기? 이거 소재구 같은데. 종아주가 없어? 오수바지 여기 있네. 오수바지가 여기 있어. 예, 혹시
와, 여기 신난하네, 형님. 하필이면. 네. 아니, 제, 이렇게 안에서 성원이 물어볼게요. 아,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다 영역. 근데 안 쓸 때도 올라온다는 거죠? 저희가 안 써도 위에서. 위에서 내리 쓰면 네, 올라오고. 쓰면 그리고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네. 뭐 와서 몇 번 뚫었다는데. 세 번 정도. 이거 스프링 어디서 넣었어요? 여기로 집어넣고. 저쪽 맨홀 쪽에서도 또. 예, 여기 예, 맨홀 있죠? 네, 저쪽 맨홀 바깥에 있는. 예, 저쪽에. 쪽에. 저쪽에 하나 있던데. 네, 거기에요. 예, 우수바지. 네. 거기서도 넣었어요? 거기서도 한번 찍어. 넣으면 뚫려요? 뚫리고 지금 한 네. 3개월 지났어요. 아, 3개월이요? 네. 거기서도 뚫었는데, 네. 여기서 넣고. 네. 네, 알겠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밖에 공사해서. 예, 그래. 아, 지금 정신없네, 그래가지고. 예, 우수바지 저쪽은 제가 네. 봤거든요, 오자마자. 네네. 아, 네, 알겠, 그러면, 거기서도 넣었었고, 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막히고. 네네. 근데 뭐 와서 확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어요. 네. 예. 아, 하필 또, 이런 날 왔어. 아, 나 이 차 여기다 대고 하면 편한데.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나 여기, 도로 포장을 깔길래 새로 생긴 줄 알았네, 씨. 놓으세요.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저 뚫으면 막혔을 때 뚫으면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하얀 기름? 기름? 아, 예, 예. 그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스프링으로는 구멍밖에 안 나요. 구멍 나면은 또 막히고 또 막혀요. 아예 그 기름 다 털어내야 되는데 안 털려요. 예, 예. 나, 차 일단 여기다 대놓고, 예, 한번 내심 촬영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분 스프링 넣을 때 잘 들어가던가요? 잘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죠? 잘 안 들어가고 막 빠지지도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그죠? 대관이. 여기서 넣었어요? 저쪽에서 안 넣고? 여기서 넣고 예. 저쪽도 넣고 하셨어요. 예, 예 그래요? 네. 한번 보고. 원래 작업은 하게 되면 바깥에서 할 거예요. 네. 예,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네. 안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아. 저쪽 오수바지 쪽에서. 네네. 그럼 아마 기름 엄청나 나올 거야. 보면 된다. 거기 저쪽에서도 내시경 넣어볼 거예요. 여기서도 한 배관 구조를 보려고. 왜냐면 고댕이 댁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기서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예. 막힌 데에서 작업을 해야지. 아마 혹시 언제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온 거. 어제 저녁에요. 어제. 하수구로 올라오냐 올라올 때? 저 하수구로 이렇게 차올라 계속. 예. 찌꺼기랑 기름이랑 막 올라오고. 네, 무슨 막 이렇게. 예. 모래 같은 건 아닌데. 예, 찌꺼기 같은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 화장실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니, 벽이 따로 가는 건데, 하수구랑. 오수가 올라오는 거지? 예, 예. 저, 욕실 거랑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쵸, 저, 저기 싱크, 주방하고 이제 다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올라오죠. 기름찌꺼기가 거의 주방에서 사용하죠. 뭐 나가자마자 배관 또 있네 바로. 여기서부터 물이 차있네. 배관이 엄청 복잡하구만. 그건 잘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들어갔어요. 예, 엄청 복잡하네. 여기 바로 옆에요? 네.
아, 거기도 한번 열어볼게. 그분 꽉 막혔을 때 뚫으셨어요? 혹시? 왔을 때? 아니, 그분 오셨을 때는 물이 차오른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차오르다가 점점 빠지긴 하니까 물이. 네. 구주상 변기가 화장실 혹시 이렇게 가냐? 화이팅 이렇게 썼단 말인데? 혹시 저쪽에 세면대나 물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기름 찌꺼기들이 네. 예,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스프링은 그 기름을 가운데만 딱 털어주고 말아요. 구멍을 뚫고 그냥 예, 지나가죠. 물이 다 차도 안 보이는구나. 아, 여러 명이 예, 예. 많이 예, 맞아요. 예, 예. 예, 예 알겠어요. 네. 예, 일단 틀어 놓을게요, 물을 좀. 틀어놓게 되면 예, 꺼주세요. 네네. 예, 굳이 틀어 놓을 필요 없으니까. 아들로 열심히 뚫어라. 이게 옆집 거 쓰는 건가 보네. 자, 어디 한번 뚫어보자. 자, 뚫어 뚫어. 시작하자.
마음에 안 들어. 뚫으라고 뚫어. 뚫어봐 뚫어라. 얘기 들어보고 와요 와요 이 지금 물 마
많이 나오는데 물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예, 많은 물 나오죠? 네. 네. 여기서 또 한번 땡길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예, 여기서도 이제 이걸로 땡길 거예요. 이제 작업할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심하게 막히는지 끝나고 알려주시죠. 예, 한번 볼게요. 예. 저희가 공사가 필요한 건지 이게. 예, 한번 볼게요. 예. 네. 구조가 아무튼 지금 저희가 호스를 넣어봐도 아는데 네. 엄청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꺾여있어요. 꺾여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네. 아마 스프링 작업 부분도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막힌 지점 거의 못 갔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또 풀어 나오잖아요. 예. 한 구간만 막힌 게 아니라 그 꺾여져 있는 부분 부분이 계속 다 쌓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꺾이는 게 지금 집에서 나오는 데서 한번 접었고. 이게 터나오는 위에 이거. 이게 터나오는 거. 지금 둘이 노즐이 지나갔어요. 둘이 만났어요. 예, 그럼요. 예, 지금 호스 깨있어요. 깨있는데 지금. 예, 여기다. 여기 만났던데, 여기 있어요. 막힌 거야, 막힌 거야. 구멍이 아니에요. 예, 이게 원래,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것도 일로 따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이쪽 라인을. 그러면 예. 그냥 모양만 있는 구멍? 예, 원래 이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쪽 쓰는 것만, 예?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배관은 했는데, 연결 자체는 안 돼 있다 이거지. 아, 원래 이 모양 자체가 건물 구조에 맞춰서 이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오소 바지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건물 있으면 여기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저 마침 하나만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이쪽 라인만 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덟 집에 하나로만 나왔어요. 저쪽으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쪽 끝으로 합쳐진대요. 저쪽 합쳐져서 일이 있고. 다, 와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 가구가 다. 그렇게 해서 저쪽 가서 자기네 예, 집 있는데. 네, 예, 걸려 다 빈투 타고 다 걸려와서 다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차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안에서 합쳐졌을까? 바깥에서 합쳤을까? 건물 안에서 합쳐져요? 이게 하수도가? 보통 밖에서 근데 지금 라인 자체가 비트에서 아마 그 비트는 합해진 건 아마 안에서 합해졌을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밖에서는 여러 개를 빼질 않아요. 어... 이 슬라브 구조 자체가 다 안에서 엮어버리지 바닥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거 뭐냐면 하수구는 원래 길게 해요. 그거는 원래 사대가 협조를 해줘야 돼. 같이 그냥이나 이런 거 안에 맞았을 때 틀리면은 아 이분의 일을 하고 네. 예. 배관이 밑에 있어요. 콘크리트 밑에.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건물 올라가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초할 때 배관을 다, 배관을 닫아야 돼. 닫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도 또 올라가고. 아니, 아니. 네. 뭐냐, 뭐냐면, 주방도 같이 써. 욕실도 같이 써.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예,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써야 돼. 예. 막히면 이렇게 확실하게 예. 뚫어야 좀 어려워. 그쵸, 스프링 제가 말씀드렸죠. 예, 스프링은, 스프링은 몇 개 가고 소용없어요. 자자.
아시겠죠? 네. 예. 네. 제가 좀 호수라고요. 자, 그분이 여기서 막혔고, 여기서 못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제 여기서 꺾이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여기가, 자, 예, 네, 보시면. 이게 제 호수, 이제 저 들어온 거예요, 건물까지. 네. 네. 건물까지 들어와서 막힌 데 없어요. 네. 자, 이제 거꾸로 갈 거예요. 물이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이게 구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구배가 물이 고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물이 안 빠지는 구간이라고요. 거기가? 배관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지금 여기가, 예. 여기가 수평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야. 예, 예, 그렇죠. 여기도 항상 막혔던 거예요. 이 기름들 다 못 탔던 거예요. 이번에 지금 다 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이게 여기를 그분이 못 털은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분 일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어차피 장비가 안 돼요. 장비를 어차피 거예요. 안 되는 장비였기 때문에 네. 뭐 그분은 그냥 와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고 네. 예. 집중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여기에요. 지금도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름이면. 기름을 털어내. 기름은 예, 기름이 굳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는 물이 없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예, 여기가 건물 나가는 데예요. 딱 봐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배관은 예, 배관은 밖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안에 실내에 있는 배관이에요. 이게. 방금 예. 들었어.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있고. 예,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비트일 거예요. 내려오는 이거 비트예요. 이게 비트예요. 네. 비트고 잠깐만요. 이게 건물이 바뀐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막힘의 원인은 배관 구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배관 구배는 지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후에 매너를 만들어도 어차피 뜨는 작업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맨홀 만드는 것도 우선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예. 예. 만약에 지금 이 구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안 나가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물을 왜 끄라고 했냐면, 물을 흘림, 제가 항상 제가 하는데, 항상 뜨거운 설명을 드려요. 이 물을 다음 물이 안 오면 안 나가. 다음 물이 와야 나가. 무조건 물이 와야 돼. 그러니까 냄새도 계속 나. 그렇죠, 고여 있으니까. 계속 물이 고여 예. 있으니까. 예. 이거는 다음 물이 와야지만, 다음 물이 와야지만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시고 계세요. 저. 아니 물이 거꾸로 물이 차 있는 거. 물 지붕이라고 물 지붕 이게 물 지붕 예 이게 거꾸로 이게 배관을 지금 거꾸로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천장인 거야 배관이 천장 물이 이 방에 차 있다는 얘기지 물 지붕이라고 예.
저거 땡기니까 물 다 빠졌잖아요. 제가 저거, 네. 저거 제가 세탁기 돌리니까. 센서가 네, 여기 있거든요 지금.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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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물이 고이는 지점이에요. 물이 찬 지점. 네, 서른 지점이 예, 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빛이잖아요.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빛이에요. 내려와서 고객님 여기 앞에 화장실. 네. 이거랑 이렇게 만나서 꺾어서 이렇게 나가요. 네. 바로 이렇게 꺾어서. 네. 꺾어서 이렇게 나가요. 네. 그리고 꺾여서. 네. 왜 여기가 연결했냐? 저기가 막히니까 이쪽 내리는 물이 이를 다 연결을 했던 거예요. 위에서 오는 물이. 내려오는 물이. 네. 이 상태에 다 내려오는 물이. 네. 여기도 이렇게 꺾여 나가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 이거 있죠? 네. 요거랑 이렇게 만나서 이리로 네. 가요. 네. 방으로. 이제 방으로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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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영상 안 찍혔던 거야 지금? 아닌데? 나 돌아버리겠네. 나 액션캠으로 영상 찍고 있는 줄 알았네 지금까지. 돌겠다. 아, 돌아버리시겠네 진짜. 영상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한번 확인할 거야. 돌겠다 진짜. 아. 아 열받아 씨. 아 영상이 왜 안 찍힌겨. 아 어쩐지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찍을 시간이 초과됐는데 왜 배터리 부족 왜 알람이 안 울리나 했네. 돌겠다 씨. 돌아버리겠어 지금 씨. 돌아버리겠어. 돌아버리겠어. 아르마딜로. 야, 어찌 댕겨. 응? 응? 아니, 일하는 영상 카메라를 안 찍어가지고 돌겠네, 진짜. 아, 나 미씨. 나 정말. 돌려가면서 빼고. 아. 돌아버리겠어. 진짜. 4분의 1. 오케이.
지금 로줄이 꺾여서 방바닥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방바닥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털을 힘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 빼야 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솜에 압이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빼는 겁니다. 못 뺄 땐, 안 빠질 땐 이렇게 빼면 돼요. 굿.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지금까지 영상 안 찍고 뭐 한겨? 아, 씨. 정리. 아. 영상 안 찍고 뭐 했대, 지금까지. 진짜. 아, 또 혈압 오르네, 혈압 올라. 혈압 올라. 아, 진짜, 씨. 아. 아, 짜증나, 씨. 지금 찍는 걸 확인하고 찍었는데. 아, 돌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열받네. 녹화가 안 된 게 확실하네. 오늘 작업 설명드리면, 막힌 구간은 방 바닥, 요 구간에서 막힌 겁니다. 여기가 비트가 있고, 화장실 두 개, 저쪽 세대는 다 내려서 이렇게 합해져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 가는데, 예, 여기가 막힌 포인트였습니다. 예, 가루까지 다 찍었어요. 예, 가루 찍으니까 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